아주 더 웅장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예. 아, 보는 라디오 다 쳐다보시고요. 예, 지금 오늘 유튜브도 아마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걸로. 예, 난리죠. SBS 에라우로 동시에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이분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온 국민을 춤바람 나게 만든 그녀들. 네. 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모니카, 립제이, 가비, 리정. 어서 오세요. 예! 쇼가 인싸인 게 확실합니다. 어, 예, 가득 찼어요 에너지가. 예예. 예. 예. 자, 예쁜 순으로 먼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립제이. 아, 저는 프라우드먼의 립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립제이. 순발력 좋았어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입니다. 와우, 모니카. 언니 완다. 언니 완다. 언니 완다. 네, 안녕하세요. 캐라라케 라치카의 리더 가비입니다. 캐라라케. 캐라라케. 아, 좋아하시니까 헤이 이거 좀 해드리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줘야 돼. 아, 안녕하세요. 저는 YGX 리정입니다. 리정, 와우. 막내 스팀. 아, 요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실감은 난... 하시나요? 좀 다니실 때? 좀 종용은 됐지만 어때요? 실감이 좀 되나요? 어, 모니카? 아, 예. 저희 지금 너무 실감하고 있는 게 컬투쇼 오는 길에도 네. 여기 팬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다 여기 이렇게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명찰을 분들이 저희 너무 환영해 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저도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팬분들이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딱 가까이서 가보고 알았어요. 아, 여기 사원증이 걸려 계시잖아. 네, 저도 더 놀란 게 제가 들어오는데 사원분들이 나와 계시는 게 야,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뒤에 볼까 가비 씨가. 괜히 아니었어. 야, 나 보러 왔나? 아니, 앞에서 치열 씨를 만났어요. 저희 어. 기자분들 많은 곳에서 앞에서 치열 씨를 만났는데. 네, 편하게 받으세요. 편하게 받으세요. 아, 섭외 전화인 거예요. 섭외 전화. 네, 전화. 아, 광고 전화할 수 있잖아. 지금 바빠요. 지금. 아유, 네. 받아요. 다 받아야 돼. 모든 전화는 지금.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뭐 하트를 해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그 제가 했는데. 옆에 아까처럼 하면 제가 아, 자, 하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트를 아 그렇게 손 손 하트 조그만 거. 그래, 근데 아, 내가 가비 씨가 하트요? 아 네. 그래서 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인데 처음에 하트를 처음 만났는데 예, 예. 오늘 시원하게 하트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트 해달라고 하니까 두 분 이렇게 있으니까 네. 같이 하는 하트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우. 하트를 만들었다. 손 좀 정리 좀 하고 올 거. 그러니까 네. 아, 리정은 어때요? 이게 지금 반응? 아 저는 네. 요즘 정말 너무 많이 실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컬투쇼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지 않나. 아우, 니님은 못하게. 방송놈들이 이렇게 섭외해놓고 뿌듯해 할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안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너무 고마워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립제이는 어때요? 요즘 실감하나요? 아, 네, 진짜 너무 저도 많이 감사하게. 진짜 실감하고 있나요? 살고 있고. 실감하나요? 근데 지금 되게 안 믿겨요. 마키?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있다라는 거가 너무 안 믿기는 게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컬트 삼총사 테이프를 막 컬렉트하면서 테이프, 막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막 옛날 그걸로 거. 막 춤추고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야.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로. 진짜. 저 너무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네. 와, 그 테이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어요. 와, 오늘 갖고 오지 그랬어요. 사인해 줄 걸. 지금 갔다 오세요. 예, 지금. 조심히 다녀오세요. 와, 맞다, 진짜. 맞다. 와, 3321님. 문자 읽어 주세요. 3321님. 아, 연예인 병 온 멤버는 없었을까요? 크크크 올 때가 됐는데. 그렇지. 아하. 지 인기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지. 한번 올 네. 때가 됐거든요. 올 때가 됐나요? 네, 우리 중에 연예인병 걸린 사람 최고는 일단 몰입은 아닌 것 같아. 아, 몰입은 아니야. 뭐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모니카와 립제이 네.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솔직히 솔직히 말씀. 자자. 솔직히 해주세요. 솔직히. 아, 솔직히 너는. 아니 이건 즐기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네. 아, 근데 병은 무조건 아픈 거라서. 그래서 병은 아픈 거. 어, 아픈 거야, 나쁜 거야. 어, 아직 네. 그런 분은 없다. 사실 있는데요. 어. 사실 있는데요. 아, 저희 둘 중에 있나요? 아, 저희 둘 중에. 저희 둘 중에 있나요? 살짝 즐기는 것 같긴 해. 아, 저희 둘이? 아니면은? 아, 사실 이게 토크를 하다가요 잘 들어오는 친구가 생겼어요. 아~ 그 토크쇼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를 압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누군지 너무 알아. 아, 죄송합니다. 가비 씨가 아비였군요. 멘트 죄송합니다 선배님. 멘트 이런 거 준비해 오고. 즐겨주는 거야.
아니 저는 잘하고 싶어요. 토크쇼 나가면은 어. 이제 좀 스우파 멤버들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그걸 좀 더 이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토크쇼 나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에 대한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해서 나가서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계속 치고 그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당량을 풀어야 되거든. 어.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끼리 악마의 스타성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자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왜요? 오늘은 다 풀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지금 하나 풀고 하세요. 하나 썰, 썸 보이시죠? 하나 풀고 하세요. 아, 제가 시작. 하면서 이렇게 슬슬 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어, 스우파 인기가 진짜 장난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이 네 분이 섭외가 됐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까지는 스우파를 안 봤을 때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조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몇 개만 보고 말라 그랬어. 근데 빠져드는 거야 계속. 아, 보게 되죠.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저도 모르게 네 분을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어. 오늘 저 마팔했습니다. 그, 아유 모니카 좋아요. 나가자마자 네. 마팔하겠습니다. 당해야지 당장 하겠습니다. 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섭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리정부터? 아, 저는 일단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팀 아니 저희 회사 이제 실장님이 아 근데 이정아 그거는 미팅만 한 거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볼까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미팅을 하자마자 아 저는 바로 할게요 무조건 아. 무조건 할게요 했어요. 팀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저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이제 제가 조합을 모아서 만들어진 팀이어가지고 아, 네, 근데 이제 첫 미팅 했을 때 어, 리정 씨 팀으로 나와주세요 해서 저는 바로 그 네 명이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야, 네 역시 리더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안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근데 진짜예요. 근데 이제 다 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죠. 그래서 팀워크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요 가비? 저도 이제 연락이 DM으로 왔어요. 딱 DM으로 왔어요. DM으로 왔어. DM으로 왔어요. 여기도 DM으로. 그렇게 섭외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DM으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딱 왔을 때 아 이거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다들 흔쾌히.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희 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이거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팅 곧 하니까. 댄서판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보자. 아, 또 얘기를. 또 얘기를 뭐 얘기를.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댄서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좀 말을 해주고 재밌게 좀 해야지. 이야기꾼이야 이야기꾼. 그래야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야, 미팅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미팅 날 당일날 어,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 피디님이랑 그래서 딱 핸드폰 꺼내서 메모장 딱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가비 영상 얘기들이 많아 썰들 네. 많이 풀었어요.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그래. 딱 저희도 우리도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싶다 생각을 했다. 모니카는요? 어 저는 이제 DM으로 저도 왔는데 저는 그 DM 받자마자 신이 나가지고 효원이한테 자랑을 했어요. 네. 야 나 심사 들어왔어. 아 심사인 줄 내가 여기 엠넷에서 나를 섭외를 했는데 이거 심사인 것 같아. 나 어떡하니? 나 언제 알았대 나를? 말하면서 아, 무슨 영상에서 터진 거냐며.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막 그러면서 아 심사가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이제 미팅을 갔는데 심사가 아니라 출전. 야. 근데 이제 또 혼자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팀으로 된다. 이래서 아 그럼 팀이면 하겠다. 이러면서 나가게 된 거죠. 어 그랬구나. 우리 립제이도? 립제이는 어때요? 네 저는 언니가 이제 그 심사가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심사가 들어오고 그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으니까 네 참가 네.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나 이거 들어왔는데 무조건 우리는 같이 해야지 같은 어, 식으로 저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된 거죠. 야 네 분은 그러면 두 분은 워낙에 팀이셨으니 그런데 다 알고 있었습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네네. 이제 그쪽 네, 저희 원래 다 친한 사이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어, 뭐 푸는 겁니까?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가비 씨가 마이크 잡으면 풀 것 같아요. 어, 그죠? 기대하게 돼. 네, 이제 스우파 나오기 전에 안 알려 주셨어요, 멤버를. 누가 나올지 한 명도 안 알려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들 나올 거 너무 예상하고 있었고 어, 여기, 너무 대단한 팀이니까 몰입은 예상하고 있어. 너무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도 여기서 난 저 제가 풀게 했어요. 오히려 여기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한 거고 어, 처음 푸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 처음 푸는 건데 여기서 아니 이제 우리가 섭외가 들어왔고 우린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팀이 누군지 안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라치카는 나올 것 같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 이제 누가 나옵니다 하고 알려주기 전날에 제가 이정희를 만났어요. 맞아요. 정말 친하거든요. 집도 놀러 오고. 근데 이정희가 진짜 뻔뻔하게 그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얘기하고 그냥 아 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어 이정희 우리 언제 또 만나서 놀자 막 이랬는데 아 네 언니 제가 좀 바쁜 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바쁜 게 생겨가지고 네 바쁜 게 생겨서 그거 마무리 되고 갈게요. 우리 같이 또 놀아요 이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얘가 그 다음날 촬영장에 딱 있는 거죠. 엄청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서로 얘기 안 한 거지. 서로 모른 척 한 거죠. 근데 라치카도 언니랑 언니한테 얘기 안 했어. 저희는 이미 알고 맞아. 있었어요. 근데 피넛 언니가 저희 팀에 있었는데 같이 이제 수업을 하러 갔는데 얘기 안 했다고. 자기도 얘기 안 하고 언니도 얘기 안 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있었어. 이거를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죠. 나오겠다. 당연히 나오겠다. 모니카 언니랑 립전이 나오겠고 YGX 당연히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다 이게 짰거든요. 그 라인업. 라인업 벌써 다 짜놨어. 네, 저희끼리 라인업 다 짜놨어요. 아비는 제작진이었어. 그래서 아이캐스 나올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약간 알고 있긴 했었어요. 언니들이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리정은 예상했어요? 아 저는 저도 사실 이렇게 두 팀은 너무 예상을 했어요. 아 솔직히 예상했죠. 근데 이제 언니들이랑 그 방송 전날 언니들을 보고 그냥 언니들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럼 저도 아 그럼 속으로 언니들 그런 차례장에서 봬요 이랬다는 거죠. 이제 완전 알고 있었죠 솔직히. 여우 같은 기집애. 완전 알고 있었죠. 저는 진짜 막 YGX 딱 뜨자마자 와 이종이 진짜 너무 여우다. 진짜 저렇게 똑똑하다구나. 야 웃기다. 문자가 하나 날라왔는데 립제이가 읽어달랍니다. 네. 어머 이름을 읽어주시고 모니카 쌤 립제이 옷 좀 그만 빼서 입어요. 지니 혜성이님 님이. 모니카 쌤. 지니 혜성이님이. 예. 둘이 룸메이트. 같이 사는 걸로. 예. 근데 이거 약간 오해가 있는데 립제이도 제 옷을 많이 입습니다. 네. 근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옷태가 안 나서 그런가? 와와와와와. 아니 그리고 그 요즘 안 그래도 계속 뭘 입고 나가면은 그게 막 사진에 찍히고 막 이러니까는 진짜 옷을 저도 이걸 입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 옷인데 먼저 입고 나가 먼저 입고 나갔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하, 먼저 사진 찍혀가지고. 네. 아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빈도수는 비슷한데 제가 효원이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효원이가 좀 뺏길만해. 언니 옷태가 잘 난다는 얘기네요. 잘 나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언니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사이즈가 많이 다르고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모니카가 살짝 욕심쟁인 거네, 그죠? 예. 뭐 이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 옷태는 내가 잘 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옷 하나 사줬어요. 효원이가 되게 좋아하는 걸로. 네. 마음에 들었어요? 예. 내가 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너무 궁금해요. 정말. 와! 먼저 보내신 분한테 선물. 와. 아, 진희 혜성이님께 제가 선물을 잘 뽑아보겠습니다. 네. 잘 뽑아야 돼. 진희 혜성이. 하고 싶었어 이런 거. 뭐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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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저 뒷배달 살짝만 내려놔 주시면 바닥에서. 예. 일 시켜서 미안하네요. 모니카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립제이가 죽으면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는 정말 찐인데요. 진짜 친하다는 거거든요. 따라 죽기는 네. 쉽지 않거든요. 아, 얘가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남아서 더 살아줘야 되는데 네. 따라 죽겠다. 야,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나를 참아줄 수 있고 날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이 친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제 편 끝까지 제 편이 효원이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듣겠습니다. 립제인 모니카가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반대로. 예예. 이건 진짜 함정이야. 그럼 저는 그 말의 의도는 립제이의 선택은? 아야! 모니카가 나는 죽으면. 언니 못 가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게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 안 죽는다. 진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언니가 바랄 거예요. 효원아 내 못 가지 열심히 살아라. 그냥 내가 먼저 죽을게. 와 강세진 씨 거 리정 좀 읽어볼까요? 네, 강세진 님이 언니들 헤이로 대화하는 라이브 보고 싶어요. 헤이 뭐 이렇게 헤이 플렉스하게 대화하는 거. 아 좋아요.
어 가비 씨, 누가 시작한 물꼬를 터볼까요? 아 네. 아, 이거요. 이게 진짜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 헤이라는 게 유행어가 안 됐을 것 같아. 없죠, 없죠. 우리 우리가 만들어낸 이 유행어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줘서 너무 좋아요. 맞아,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언니 한번 시작해 주실래요? 가비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오케이 헤이. 어 뭔가 뭔가 알 알겠죠 알 것 같아. 오늘 괜찮아? 어 그런 괜찮아. 오늘 맞아요, 재밌는데? 맞아요. 어 그렇지. 오늘 잠 들어볼까? 오 헤이. 강세진 씨 선물 하나 가비가 뽑아주실래요? 강세진 씨. 좋아요. 자 강세진 씨. 짠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 세트. For you. 아니 뭐야 벌써 1부가 끝났어? 어, 벌써요? 시간 진짜 빠르다. 야, 벌써요? 이 음악이 나오면 닥치란 얘기거든요. 2부로 넘어가실게요. 뭐 답답 좀 많이 보내주고요. 감사합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다시 날줄 컬투쇼. 자 컬투쇼 특별 초대석 립제이 모니카 가비 리정과 함께 2부의 문을 열 거야. 신나죠? 시기가 금방 가지 않아요?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 네. 벌써. 아직도 30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강세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언니들 수업 끝나고 어떤 점이 일상에서 크게 달라졌나요? 아 정말 고리타분한 질문입니다만은. 근데 아 그죠?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렇지. 중요한 건 일상이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 일상에서 뭐가 달라졌나? 일상에서. 일상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가비? 저는 일단은. 운전을 제가 안 한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댄서고 그 스케줄이 정말 정말 동서남북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운전하면서 다니고 말이지. 또 맞아요. 힘들게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다 세팅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없어. 근데 이제는 누가 저희 매니저님이 생겨서 야 매니저님이 생긴 게 이상해요. 매니저님이 생겨서 운전 다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메이크업 실장님 생겨서 이렇게 화장 다 해주시고 이런 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안 한다는 게 셀럽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리저브는 뭐가 달라졌을 거예요 일상에서? 저는 일단은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그렇죠. 게 제일 너무 신기하죠. 네, 제일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좀 편하게 다니는데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강남을 가다 강남에 있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진짜 미니 팬미팅 했었어요. 아, 갑자기 몰려 들어가지고 네, 진짜 진짜 그 사거리에서 원래 이 정도의 셀럽이면 길을 걸 때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요. 둘러싸이니까 잠깐 있으면 둘러싸요. 금방 맞아요. 둘러싸요. 네. 그럼 이렇게 턴을 돌면서 그럼 더 둘러싸요. 할 수 있잖아. 턴을 돌면서 돌면서 막 돌면서 아 그리고 그것도 그 저희가 진짜 사인할 일이 없는데 정말 요즘 사인 많이 해드리고 아니 그래서 사인하기 위해서 조금 만드는 게 있어요? 아 만들었죠 또.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요청이 올 줄 모르고 첫 사인을 요청받은 날 그 현장 그 즉흥에서 나 사인 없는데 그냥 만든 게 그냥 계속 사인이 됐어요. 처음에 아니 없으니까. 아, 저도 그날 언니 저희 커피숍에서 같이 사인 요청 받았어요. 저희 첫 사인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사인이 없는 상태로 사인을 두 없었고. 그래서 네. 웃긴 게 각자 이름을 그냥 순서하게 썼는데 얘는 신가비를 한글로 쓰고 저는 모니카를 영어로 쓰고 있더라고. 신가비 헤이 이렇게 하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아 좀 너무 성의 없나 싶어가지고 밑에 만들었어? 이렇게 당신은 멋져 이렇게 한번 써주거든요. 나랑 되게 비슷해. 또 약간 좋은 말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 행복하세요. 네. 뭐 건강하세요. 당신은 멋져. 이렇게 누구 당신은 멋져 이렇게. 사인을 만들 기회가 없었구나. 없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립제이는 뭐가 일상이 달라졌을까요? 그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야, 오늘 여기도. 네. 오시기 전에 먼저 선물이 도착해 있었어요. 팬들의 선물이. 그러니까요. 맞아. 감사합니다 후라이팬. 방송놈들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후라이팬. 진짜 최고. 아, 선물을 많이 받는다. 네 그게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선물 있습니까? 받았던 것 중에 혹시? 저희 그 둘이
굿즈가 없었거든요. 팀한 지 한 13년 되는데 한 번도 뭘 만들거나 기념해서 한 적이 없어요. 팀복 같은. 네, 근데 네. 그런 거를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오, 감동이죠. 진짜. 모니카는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일상이라고 하면 일상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효원이 선물 얘기에서 좀 연결을 하자면 저희 집이 한 이렇게 집을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일상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선물을 뜯는 거긴 해요. 근데 그 박스로 많이 온다. 그러니까 왜 뜯을 수밖에 없냐면 거실에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이야. 그래서 많이 왔어요. 박스를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박스 정리하고 선물 야. 정리하고 편지 나누고 네. 각자 거 확인하고 이게 일상이 돼버렸구나. 네. 네, 밤에 그걸 매일 하지 않으면 이제 이사를 가는 집처럼 이삿짐 싸운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일상이고. 네. 지현 씨도 팬 많잖아요. 이런 일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예. 지금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 편안하게 다니고 있어요. 저도 한 20년 된 거죠. 형이나 이제 전화. 예, 편안하게. 고대자루로 막. 예. 저희는 그런 거 있죠. 선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 밥 먹으러 가면은 밥을 더 줘요. 이제 노래 잘하네. 근데 그런 것도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저희 어제 서비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저희 어제 사시미집 장가 가는데 진짜 비싼 회를 네. 두 번이나 그냥 주시더라고. 따라갈 거야. 이럴 때 그 이게 포인트 이게 좋은 거야. 팁을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렇게 좀 뭔가 이렇게 확 이제 올라왔을 때 그때 붙어 있어야 돼. 아. 서비스를 더 줘요. 뭐 하나라도 더 줘요. 너무 뭐라도 잘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맞아. 이게 특히나 이제 다른 셀럽들에는 그 우리 아이돌이나 뭐 배우나 이런 분들 말고. 늘 이제 가려져 있던 분들이죠.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빛을 보니까 당신들이 빛을 보니까 다들 뭘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막. 맞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댄서를 했었으니까. 댄서를 하셨죠.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댄서를 오래 했었으니까. 선배님. 그거를 그걸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 뒤에 있지. 예. 네, 그리고 뭔가 내가 빛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똑같이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누구 콘서트를 하더라도 뒤에서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내가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분들이 빛을 받으니까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네. 보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그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희망을. 네. 희망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희망. 네. 끝까지 좋아하는 걸 즐기고 버티고 하나를, 있으면 언젠가 빛을 볼 맞습니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문자. 네. 이거를 리정이 직접 읽겠습니다. 아, 네. 김은조 님께서 리정 님 명언을 많이 만드셨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야, 나도 이거 보고 감동받았어. 저 이거 보고 저 약간 넌 뭐였지? 순간 그치? 아이고. 뭐였지? 한 번 더 갈게요, 우리. 아, 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본인 24살에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편집점이 기가 막혔었어. 예. 빨리 저 장면이죠. 아이고 네 도발적이야. 네. 그래서 진짜 다 생각해 봤을 걸? 맞아. 이거 제가 24살 때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 서울 올라왔. 이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딱 할까? 나는 23살에 데뷔했으니까 24살이었는데 신인 개그맨이었어요. 제가 참 이 말을 하고 좀 많이 후회했는데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SNS에서 24살 챌린지처럼 이제 정말 내가 24살에 뭐 했는지 이제 밝히는 거야? 네, 밝히면서 저를 태그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피드에 스토리로 네 여러분들의 24살을 다 소중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셨군요. 네. 라고 했습니다. 망언이죠 망언. 아유 망언이라니. 아니요 그 뒤에 또 그 뭐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게 한 거야. 전 국민을 정신 차리게 했어요. 네. 예 그렇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읽어볼까요? 효원 씨가 좀 읽어볼까요? 2813. 네. 2813 님이 언니들 컬투쇼 상품 많던데 즉석 댄스 대결 해주시면 안 되나요? 컬투쇼 다 털어가세요 제발요. 저희가 좀 라디오에 비해서 무대가 좀 넓은 편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뭐 엄청 넓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이 힘드실 텐데 라디오에서 춤을 추주라는 요구가 그러면은 조금... 근데 저희가 또 댄서고 춤 안 볼 순 없으니까 대결 말고 슬쩍 풀어가는 느낌 어떠세요 언니들? 멋있다. 그냥 좋아요. 슬쩍? 어떻게 풀어볼까요? 아니면 동생이 하겠습니다. 동생이 그냥 슬쩍 이렇게 한번 흔드는 느낌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언니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음악은 뭘로 깔까요? 글쎄요 언니. 헤이 마마로 깔아요?
어, 아니야. 오마이도 질렸나 보다. 질렸나 보다. 아이고. 갑자기 마이크 확 올라왔어. 아, 아니요. 아니요. 어. 노래는 랜덤으로 알아서 랜덤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 놈들이 슬쩍 한번 몸 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해보고 슬쩍 네. 나가서 놀게요. 네. 실제로 나갈게요. 네. 바로 틀어주시죠. 너무 멋있잖아. 아니 한번 노래 틀어주시면 놀게요. 이게 몸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우! 야! 우후! 립제이! 야! 컴온! 어머. 오, 너무 멋있다. 아~ 와킹. 너 와킹이잖아요, 저거. 야, 모니카. 어머. 예후! 모니카. 바로 나와 봐. 어, 바로 나오잖아. 아, 바로 그거. 나와요. 오늘 라디오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야! 가비! 오, 음악이 바뀌었는데. 우와. 야, 바로 잡네요. 야. 어머. 와우. 야, 저기. 오, 어깨춤. 저거를 직접 이 춤을 만든 우리 리정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야. 야. 아이 TV에서 TV 이제 TV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TV에서 보던 거를 이렇게 연스럽게 그냥 음악이 바뀌어도 예. 몸이 그냥 아, 방금 가비 씨 딱 나올 때 그 포인트 맞춰 가지고. 아. 어쩌어요, 네 분. 아. 네 분 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자, 뭐 대결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우리 방송놈들이 이건 돈 주고도 못 보는 어떤 그런 그럼요. 멋진 댄스. 예. 한우 세트를 네 분께 와! 감사합니다. 우여서 구워 먹으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와, 너무 멋집니다. 지금 눈호강 하셨을 겁니다. 지금 직접 보시는 라이브로 지금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아우 일렬에서 직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지내도 되나요, 어떻게? 아, 당연하죠. 당입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이런 모습 얼굴 빨개지. 너무 행복해. 아, 그 오키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저 너무 해주세요. 얘들아, 언니 너무 행복해.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야. 진짜 좋아. 이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오키. 야. 유일구구님께서 보내주셔서 아, 저도 이거 좀 궁금했어요. 스우파 다들 찍으면서 진짜 찐으로 화난 적 있나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볼 때는 진짜 화났나? 그렇죠.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찐으로는 어땠어요? 진짜 화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다 찐이에요. 아, 모니카는? 진짜 다 찐이고 저도 립제이는? 갑자기 립제이에서 음악이 립제이에서 저도 있긴 있어요. 화나게 보이게 나온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걸 왜 그랬던 거예요? 화가 났습니까? 네, 상대편이 도발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있습니다. 거긴 진짜 많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 복잡한 그 감정 진짜 방송이니까 머리끄댕이 안 잡은 약간 그 느낌 오히려 여러분이 네. 느끼셨다면 정답 뭔 소리야 정답으로 발표합니다. 정답 발표했어요. 오케이 저도 사실 거기서 거짓말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화를 내거나 거짓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 나무도 진심입니까? 아 그거는 웃길라고 그런 거고 그거는 웃길라고 내 팀원들 웃길라고 나무? 한 거고 있죠 당연히 서바이벌이고 있죠. 리정은 어때요? 아 저도 매 순간 진심이었고요. 그냥 뒤끝이 없을 뿐이지. 그 무대에서만 그냥 네, 그냥 매 순간 진심이었어요. 매 순간 진심 네 정말 다 솔직히 한 거네요. 찐으로 몰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찐으로 몰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몰입이 돼. 그 진심이 돼요 거기에. 많아요. 저는 처음으로 댄서들이 진짜 순진하다라는 거를 저도 느꼈어요. 저희 진짜 과몰입 엄청 해가지고. 아 춤에 대해 진심이니까 어쩔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순수한 경쟁이었어요. 오히려 춤만 잘 추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더 과몰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도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찐이었으니까. 8203님, 가비 씨 영어 실력 다들 아시나요?
심지어 외국에서 산 적도 없으시다는데 누가 봐도 교포필 뿜뿜입니다. 여기서 진짜 외국에 산 친구는 여기 있어요. 리전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어를 막 되게 이렇게 이정희처럼 유창하게 하진 않는데 발음이 꽤 괜찮아요. 진짜 발음이 너무 좋아요. 발음이 괜찮죠.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미국에 산 적이 없고 한 3개월 여행 간 게 다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 30년 산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네. 당당하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가비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ello guys, this is Gabi. I'm the leader of La Chica. Thank you. 멋진 영어예요. 이게 여기서 이 그루브 있잖아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목을 약간 이렇게 꺾꺾꺾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Hello guys, hi guys. 이런 거, 이런 거. 리정과 두 분이 영어로 좀 대화하는 건 어떨까요? 립지 언니가 네, 여기 또 잘합니다. 제가 네. 실은 얼마 전에 영어 라디오를 함께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거기 나가면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반 하고 한국말로 반 했어요. 이야, 멋있네. 멋있다. 그게 더 멋있어. 영어 하다가 한국말 섞는 거 있잖아. 약간 유학파 느낌 약간. 네. 맞죠, 맞죠. 저는 그럼 약간 유학파 느낌으로 섞어서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대화, 대화해주세요. 오케이. 언니들 하루가 있었래. I feel good because I'm with you guys. I feel also 오늘 약간 기분이 very fresh. Because 왜냐면 제가 너무 예전부터 되게 big fan. A big fan of you. I'm your big fan too. Oh, thank you. 그래서 오늘 기분이 진짜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Oh, yes. Yes, yes.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들이 많았어요. 되게 요청들이. 근데 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거 해도 되겠나?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많습니다. 많죠? 아주 많네요. 네. 이게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고조. 그렇죠. 예, 5777님. 고조 리정님은 북한 사람입니까? 이가 아니라 리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입니다. 리철진 동무 이런 것처럼 예. 리정이 동무님. 네, 리정 동무는 북한 사람 아니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본명이 그러니까 이정이에요. 이정이거든요. 이이정. 근데 이게 영문으로 하면 리정이기 때문에 아 그지. 네 그냥 리정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분들이 이정이라고 발음하는 걸 힘들어하셔서 그냥 이렇게 리정으로 활동을 계속. 그러니까 본명이 맞습니다. 들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발음대로 이이정. 맞아요. 이정 리. 아 이정 yes. 이정 이정 리정. 네 이정 맞아요 리. 맞아요. 리정 리예요 저는. 예 그렇군요. 아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 야 네, 당연히 아니죠. 선물 하나 줘버리고 맙시다 이제. 아 네 좋아요. 선물 그냥 드리고. 예스. 정리합시다. 아, 오늘로써 안녕하세요. 더 이상 이딴 질문 안 받는 걸로. 순수한 호기심이니까. 어 이게 뭐? 뭐예요? 못 뽑았어요. 못 뽑았어. 빨리. 아 읽어봐요. 뭐예요? 아, 저 당황스러운데 이거 읽어봐. 항문이라는데요? 네. 네. 항문. 항문 클렌저와 티슈. 시원하게 닦으세요. 와. 되게 알차고 쓸만 있는 선물이에요. 질문이랑 되게 지금 어울려요. 여러분 이런 것도 돈 주고 사기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가시 선물로 받아. 아, 좋아요. 우리 이정 얼마 당했어요. 이거 나 진짜 너무 당했어 언니. 북한 사람인가요라는 너무 당했잖아요. 예도 안 난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항문 클렌저와 티슈 처리를 잘하셨네요.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4332님 귀한 손님 오셨는데 문자 고지 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를 제가 좀 녹음해놨다가 매일 좀 써먹으려고. 아 좋아요. 영광입니다. 예, 괜찮아요? 제가 샵을 고치려면 50원 이거 외쳐주는 게 아, 네. 네. 예스. 당신들은 누구 그러면 한 명씩 리정, 가비, 뭐 네네. 모니카, 립자 이렇게 네네. 갈게요. 자, 샵을 077 50원 모니카 안 했어요. 아, 제가 놓쳤어요. 죄송해요. 모니카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 샵을 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오릴라는 무료. 당신들은 누구예요? 리정, 가비, 모니카, 립제이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자,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올 텐데 이거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든가. 2부 광고입니다. 2부 광고. 이거. 요거를 읽다가 이제 박준영 씨가 아주 아 이거 그 레전드죠. 이게 뭐예요? 예. 그 레전드. 다수가 나왔죠. 이게 다 광고예요. 다수가 다수. 영수. 다수. 사랑이다. 자, 2부 거만 읽어 주시면 돼요. 자, 컬투쇼 2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네. 에듀엘
현대자동차. 아, 여기 레전드였습니다. 여기 레전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왜? 저 제가 여기까지만 네 개만 할게요. 제가 네 개만 할게요. 자, 도와주신 분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오케이. 차례대로. 그럼 저부터 에듀윌, 현대자동차, 닥터 피엘, 노랑푸드, 이비가 짬뽕, 유니드,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일동 후디스, 하이미운, 현대 글로비스, 오토웰, 자카모, 풍년 피자 제공입니다. 잘했어. Here we go.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콘서트 하시죠? 네. 네. 그렇죠. 표를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됐다 그러던데. 아, 저희도 듣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만큼 핫하다는 네. 거예요. 핫하죠. 야, 대단하다. 어, 지금 어디서 합니까? 전국에서 하는데 서울부터 쫙 돌고 다시 서울로 앵콜을 할지 안 할지 결정 중이라고. 아, 진짜 아, 맞아요.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해야지 앵콜. 네.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도 네. 서울 할 때 한번. 저도요. 어, 그러면은 근데 그게 매진이 돼가지고. 아, 예. 아니 그 저희도 그 초대석을 많이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다 매진됐어. 아, 원래 매진되면은 네. 초대석 많이 안 나와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일단 준비 잘하고 가시고요. 공은지 씨가 어, 저 콘서트 가려고 헤이 마마 연습 중이에요. 다 따라할 거예요. 아, 같이 따라해요. 오, 진짜 1년에서 그 헤이 마마는 정도 좀 보고 싶었는데 맞아. 어, 그죠. 네. 어, 너무 멋있었어. 와. 8530님께서 5830. 예. 아, 오, 아만 죄송해요. 야, 옆 사이드로 돼 있어가지고 5830님입니다. 수우파의 과몰입. 아, 정말 심했는데 컬투쇼에서 가몰입정 한 번에 보기. 다들 진짜 너무 좋아하고 응원해요라고. 아, 저 네. 근데 이렇게 네 명이서 가몰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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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저 처음이거든요, 오늘. 아, 진짜. 예, 네, 이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너무 시간 빨리 가. 한번 시즌 2로 우리가 한번 더 모시는 거. 아, 너무 좋아요. 한 번 어떠세요? 가몰입정으로 한번. 네, 좋습니다. 가몰입정으로 한번 더. 가몰입정. 가몰입정. 예스. 예스. 가몰입정. 가몰입정.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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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만들어 본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코너 만들어. 아니 그러지 말고. 아, 너무 당황스러워. 가몰입정인데 우리 가비 씨가 썰을 하나도 안 풀었어요 오늘. 아, 그러니까 시즌 2를 해야 돼요 제가. 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몰입정으로 분기별에 한 분씩 모시는 걸로 우리가. 아, 아쉽다. 유명한 노래 나왔네요. 네 분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 끝이에요? 예, 네. 인사하세요. 안녕 해주세요. 아쉬워요. 와, 여러분 저희 안녕히. 2부 때 만나요. 시즌 2 때 만나요. 네, 다시 올게요. 다시 올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루 되세요.